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카리프트 하차 및 설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포켓 버전 올릴 때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올린 건데, 제가 이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엄청 답답했었네요. 작업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도 다 잊고 있었던 일들인데, 영상을 보니까 다시 또 떠오르네요. 오늘 제가 영상을 보면서 조금 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같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이 보조, 저 도비 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의 그 시선 차이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 같은 작업이라도 저희 지게차마다 다 각각 다르게 일을 하듯이, 이 리프트 하시는 이 도비분들도 다 틀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 작업을 하면서 이 기계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지게차의 동선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도 있고, 이런 작업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지게차의 동선입니다. 지게차가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가고 또 어디 차량 통제를 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이 현장마다. 그래서 항상 현장 가게 되면은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됩니다. 물건은 어떻게 떠서,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느꼈다는 거. 그걸 누가 하냐? 바로 저희 같은 지게차 하는 사람들이 하고, 또 현장 이제 오야지라 그러죠. 그 도비 이제 최고 책임자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조금만 서로 생각하는 관점이 틀려지면은 쉽게 삔트가 난다 그럴까요? 그러나 지금처럼 도비하시는 분이 있을 때는 지게차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를. 그러나 도비하시는 분들도 그 지게차 입장까지 생각해갖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시는 분이 간혹 있으세요. 그럴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참, 그럴 때는 깝깝하죠. 엄청 답답하고요. 그래도 뭐 어쩝니까? 저는 기술자가 아니니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도비와 지게차가 호흡이 딱 맞으면은 되게 이게 재밌는 작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조금만 서로 이미지 메이킹한 게 틀리게 되면은, 어긋나서 돌아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자잘한 기계들이야 뭐 별거 없죠. 자, 여기 첫 번째 애로사항은 뭐냐면은, 지금 이 작업하는 구간이 여기서 우회전해서 나가는 유일한 차선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작업을 하면서 뒤에 신호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차들은 이쪽으로부터 들어왔다가 갑자기 지게차가 후진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즉, 차량 통제해주는 사람이 여기 분명히 한 명이 있었어야 돼요. 이 차량 통제해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동영상 후반부까지 엄청 신경전을 핍니다, 제가. 저희는 이 지역에서만 수십 년을 살아갖고, 어느 차선에 어떻게 차가 많이 오는 거다 알고 있거든요. 거길 막아달라고 몇번 얘기를 했었는데, 차를 막히지가 않더군요. 하다못해 우리는 도로에 어디 가면 어디가 파여 있다는 걸다알 정도예요. 여기는 차들이 너무 빈번히 다니는 곳이고, 이쪽 끝 차선으로 차들이 항상 붙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 멀리서부터 차를 막아줘야 정상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제가 벌써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상황, 현재 지게차는 더 이상 틸트를 앞으로 숙일 수가 없어요. 다 숙인 거거든요. 지게차 각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 근데 자꾸 숙여달라 그러시죠?
묵묵히 화이팅 합시다. 뭐 어차피 뭐 일하기로 온 거. 보시다시피 앞쪽이 높기 때문에 지게차의 틸트를 아무리 숙여도 원하는 만큼 숙여지진 않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작업인데, 이날은 참 별로 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잘한 기계 몇개 내려놓고, 리프트 두개 딸랑 떠갖고, 그냥 앉혀놓으면 끝이거든요. 되게 쉬운 일이에요. 여기 작업이 좀 어려워진 건 이유는 지게차의 동선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게차가 그큰 리프트를 돌고 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때 차량 통제는 해줬어야 되는데 차량 통제를 제대로 안 해줬다는 거. 심리적으로 차량이 계속 온다고 생각하면 작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 봐야지, 또 기계 봐야지, 들어가는 각도 봐야지. 어쨌든 작은 차 작업은 끝났고 이제 리프트를 한번 하차를 해보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어쨌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서로 간의 시선이나 관점이 틀리다는 걸 확실히 느껴요. 아, 이분들이 그래도 이 컴프레셔에 대해서는 참잘 묶어주셔갖고 아주 간단하게 좀 안전하게 내릴 수 있었어요. 컴프레셔가 은근히 까다롭거든요. 잘못 이걸 구사리 걸어주면 그냥 뒤집혀져 버려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컴프레셔예요. 이거는 발랑발랑 잘 넘어갑니다. 밑에는 둥글게 돼 있고 무게는 위에 모터에 쏠려 있기 때문에 까딱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아, 후진할 때 뒤에 차량 좀 잡아줬으면 참 좋겠네. 펌프가 어떻게 맞았는지 보시려면 어저께 영상 보시면 돼요. 거기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은 뭐 발하고 와이어 선만 보여갖고 별 영향도 없습니다. 첫 번째 리프트는 그냥 아랫부분에 떠서 들어갑니다. 위에 걸어서 뜨는 것보다는 조금 이게 불안한 상태죠.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현장은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왼쪽이 약간 높고 오른쪽이 얕고 그러다 보면 지게차가 들어갈 때이 기계가 리프트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위에 뜨고 묶는 게 최선의 방법이죠. 그러나 작업 방법은 다 틀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도배하시는 분들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아니면 작업이 안 됩니다.
이분들을 믿고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평지 같으면은 이게 틀린 작업 방법은 아닌데, 땅이 기울은 땅이기 때문에 그것도 앞뒤가 아니고 좌우로 기울은 거예요.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얕은 이런 데서는 이게 잘못하면 기계가 무조건 오른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런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게차라는 것이 앞뒤로 수평은 어느 정도 잡히지만 좌우는 수평이 잡히지가 않잖아요. 좌우는 그냥 길 생긴 대로 이 물건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90도로 꺾어 들어가려면은 차선 하나 더 잡아야 됩니다. 거기서 분명히 누군가가 정확히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 잘 안 잡아주시네요. 아, 벌써 저 앞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지금 오른쪽엔 차 잡아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제가 한 차선 넘어서 먹고 있는데, 이게 공업사 마당 같으면은 지나다니는 차가 없으니까 안심하고 잡아갈 수 있죠. 자, 지게차가 오른쪽으로 기우는 거 보이십니까? 지금 이 기계는 항상 오른쪽으로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현재 상황이라면은 한번 미끄러지면은 뭐 아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서 제가 또 한번 부딪히게 된 이유가, 현재 수평이 안 맞아갖고 이거를 한 방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게차 각도가 지금 안 맞아 들어갔거든요. 이거를 잘 유도를 해갖고 맞춰 들어갔으면 이거 한 방에 놓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안 돼갖고 지금 삐뚤어진 상태의 기계가, 이걸 수정을 하려면 지게차 완전히 후진해갖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렇지만 쉽게 하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이제 또 기술자분들이니까 제가 또 너무 나서서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기계를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야 되는데, 이럴 경우 지게차 뒷바퀴로다가 조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경계석 부분이에요. 그게 세밀하게 되지가 않았고, 이럴 경우는 아예 뒤로 쭉 뺐다가 다시 각을 잡아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해주시죠? 그렇죠. 깝깝한 겁니다. 지금 무작정 저렇게 지금 대꾸로 제끼다 이게 기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이렇게 앞에 놓으면 이제는 발을 빼도 돼요, 일단은. 쉬운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아니, 이거 차인 건데 어떻게 했어요? 응? 어떻게 했어? 지금 다 나와서 죽는데 여기 조금만 걸면 되나? 그래, 그럼 일단 내려주세요. 결국에는 발을 빼고 쿠사리를 걸었는데 쿠사리를 또 양발에 다 걸어주시네요. 지금 좀 빼서 그럼 빼서 빠지는 데까지 조심. 여기 딱 봐도 담 나오지 않습니까? 가운데 걸어갖고선 발로서 움직이면 그냥 곧바로 들어가는 건데 왜 두 개를 걸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뭐 저는 시키는 대로 해봤습니다. 결론은 시간만 좀 많이 잡아냈고 결국에는 제가 나서서 바람을 꽂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본인들이 하던 그 작업 방식만 고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만 멀리서 보면은 새로운 관점이 보이고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참 시간을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결국 제가 나선 겁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저기 장비도 다 갖고 계신 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쉽잖아요, 그냥 한 방에 되는 거. 하여튼 하나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리프트 들어갑니다. 두 번째 건 좀 쉽게 돼야 될 텐데. 서로 간에 머릿속에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하여튼 시킨 대로 해보겠습니다. 도로 통제해달라고 한 번 더 부탁드리지요. 이번엔 쿠사리를 제대로 걸고 있습니다만 이 기계가 무거워갖고 부피가 커갖고 쿠사리가 더 들어왔어야 돼요. 지게체 특성상 지게팔 끝에 이렇게 쿠사리가 걸리게 되면은 이 물건이 엄청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이 들지 못합니다. 끝에는 왜냐하면 지게차는 지렛대 방식 아닙니까? 무게 중심이 앞바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끝으로 갈수록 많이 못 드는 거예요. 시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소. 대부분 저 위에 얹힌 것들은 성지 같은 경우는 묶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는 묶긴 묶었는데 왼쪽에 좀 약간 잘못 묶인 것 같아요. 지금 몰랐지만 나중에 묶다가 알겠어요. 지금 발끝에 중량이 실리다 보니까 물건이 엄청 까딱까딱 돼요. 이거 좀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서 다시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조금만 충격을 줘도 기계가 요동을 칠 거예요. 이런 경우 도비하는 분과 잘 상의를 해서 이 쿠사리를 좀 더 안쪽으로 깊이 넣어줘야 돼요. 이게 쿠사리가 두 개만 묶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심한 충격을 주면 기계가 돌아갈 수가 있어요. 심한 경우 네 개까지 묶는 경우도 있어요. 그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지게차는 이렇듯이 무게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언제든지 불안전하면 다시 떠야 돼요. 그냥 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지금 전봇대가 있어갖고선 저 카센터에 가게 맞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상태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만약 들어갈 수 있어도 엄청 왔다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이거를 180도 돌려줘야 돼요, 지게차를. 안 나오지. 지게차를 돌려야 되는데 지금 이분도 그 생각 없으시고 지게차 돌리기 차를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안 막아주잖아요. 만들어가자 이 각도가 오른쪽으로 더 꺾여 있거든요. 이게 나올 돌아갈 수가 없어요.
차 막아달라니까 차 안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간신히 지금 막아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도 이렇게 각을 돌려서 들어갔으면 한 방에 잘 맞춰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 문제 발생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각은 잘 맞았는데 왼쪽 바퀴가 이 진입판에서 벗어났거든요. 이거는 밑에 지금 보신 분이 보고서 스톱시키고 알아서 거기다 깔아줘야 돼, 진입판을. 근데 자꾸 기계를 들라고만 합니다. 이거 지금 불안전한 상태인데 자꾸 기계를 왜 들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 진입판을 왼쪽 바퀴 깔아줘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갖고 가시잖아요 지금. 아니 이쪽 타이어. 이게 최대한 부드럽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참. 현 상황에서 지게차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또 저 기둥이 걸려갖고선 이대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현재 중간에 문 상황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생략해버리고 그냥 무사히 안착한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각이 되게 중요해요. 각을 맞춰서 쏙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게차가 어느 쪽으로 돌아야 될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현장 상황에 맞게 지게차가 어떻게 회전하고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작업을 시작해야 돼요. 모든 도비하시는 분들이 여기 지게차는 사람과의 시선 관점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상황에 맞게 충분한 협의를 거치신 다음에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이 생각한 게 맞고 저는 제가 생각한 게 맞기 때문에 그걸 잘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무사히 끝나서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